이번 주말에 네. 그 빛 속에서도 네. 그 빛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맞습니다. 노동자들 오셨는데 10만 명, 네. 우리 윤석열 정권 삼각지 퇴진 집회 3만여 명, 명. 네.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200여 명, 대학생들 수백여 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이번 주는 비가 안 와요. 또 전국에서 다 몰려들어요. 아 이번 주 네. 전국에서 모이는 네. 거기다가 이태원 참사로 슬퍼하던 분들이 이제 슬픔에 빠졌던 분들이 서서히 이제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특히 유가족들이 드디어 이제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토요일 날 현장에는 못 오셨지만 우리 촛불행동하고 사전 인터뷰로 네. 유가족 지금 우리 오마이뉴스 올라가 있잖아요. 예, 예. 지금 35만 명 정도 오마이티비 굉장히 지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 왜냐하면 그, 유가족이 직접 길게 이야기한 말씀을 처음 있는 일이니까. 말씀을 주셨죠. 네. 뭐 윤석열 오세훈의 조화를 걷어차서 항의하신 분은 있었지만 너무 억울해서 그랬다. 영정도 입회도 없는 분향소에 화나서 그랬다 하지만 자세히 않는데 이번에 유가족분이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세상에 그날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었는데 여기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친척들이 막 조카 어떻게 됐냐 연락 없냐. 아침에 핸드폰 막 이제 잠들었다 일어났고 핸드폰 다 해보니까 안 받는다고. 근데 연락도 늦게 왔다는 거예요. 평택병원으로 안치되는데 아. 연락도 늦게 오고 맞아요. 진짜 어렸었는데 핸드폰이 있었다는데 옆에 수첩도 있고 신분증도 있었고 그것도 항의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정신과 의사들이나 참사 전문가 그러잖아요. 유가족들의 가장 큰 치유는 동병상련 같은 고통을 겪는 유가족들 만나는 거랍니다. 그러면 서로 위로가 위로. 되고 네. 그 고통을 모르는 분 안에서 위로하는 건 굉장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것도 전문가 하면 잘 말할 때 너무 미안하잖아요. 어떻게 어쩌다가 막 하면서도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의 슬픔이 그분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고 죄송한 거죠. 근데 이분들은 공동일을 겪었으니까 서로도 정서도 통하고 서로도 고통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픔을 바로 나눌 수 있는 건데 그 유가족 대표님이 그래요. 우리 인터뷰 주신 분이 오마이티비 여러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 보시면 됩니다. 유가족들 네.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네. 누가 돌아가셨는지 알 수도 없고 뻘뻘이 우리 흩어져 나왔고 지금도 나는 연락을 못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그 철저하게 유가족을 고립화 시키고 고립하고 무슨 돈을 바라는 집단인 것처럼 정말 장례비를 뭐 얼마로 주는 이래갖고는 무슨 벌써부터 윤석열 돈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지세력이 돈을 왜 주냐 갖고 돈 문제로 지금 이 사건을 뭐라 말도 안 되는 이중 삼정에 영정 돌아가신 것에 대한 충격 그다음에 연락도 늦게 온 황당함 근데 빈소에 갔더니 시신들을 어떤 병원 원래 많이 썼는데 막 병원 다 찢어놓은 거예요. 유가족도 못 모이게 하는 이상한 짓. 그 영정도 입회도 없이 장례를 강행하게 만들고 강요하고 근조도 못하게 하고 지금 이 고통이 크게 쌓였는데 심지어 유가족도 연락처도 안 알려줘요. 말이 됩니까 정말? 근데 네. 다행히 불행 중 천만 불행 다행이라고 유가족들이 결국 뜻이 통하는 거예요. 네. 아름아름을 해서 몇 분이 지금 모이기 시작했고요. 네. 민변 참여대가 유가족들을 대리하기로 했잖아요. 법률적으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이나 뭐 형사 대리나. 네. 그래서 민변 참여대로 연락도 오고 있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만든 4.16 연대로도 연락이 4.16대. 오고 있고 네. 오늘 정의구현 사제단이 시내에서 추모 미사하는데 네. 명단이 간 모양이에요. 성직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우리 아이들 학생들 누군지는 알아야 기억하고 추모할 거 아니에요. 오늘 정의구현 사제 명단은 오늘 공개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봐봐야겠지만. 네네.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네. 추모 미사 네. 그 행사에서 신부님께서 신부님이 이번 희생자의 명단을 이름을 네. 뭐 이렇게 통해서 추모를 아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름은 네. 그의 존재인데. 그럼요. 그의 네. 삶의 행적인데 어떻게 사람 라파엘 라시드 그 영국 독립 기자도 네. 라디오 나와서요. 국화꽃에 추모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외국에서도 절대 추모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가 살았던 행적, 그가 사랑받았던 사람들, 그가 사랑했던 것들을 그걸 추모하고 기억해야 진짜 추모래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여러 많은 그 참사 그리고 내용들이 있었을 때마다 저희 언론들은 그분들의 이름과 나이, 네. 그 최소한의 그분들이 추모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거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마치 공개하는 것이 무슨 페륜이라는 슬픔을 정착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김준기 기자님
애청자 여러분, 그게 그런 대응 방안이 이 경찰청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이 장악한 경 그래서 정치 경찰로 장악 전락한 경찰청이 참사 다음날 만든 이 문건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족들을 빨리 돈으로 항의하지 못하도록 돈을 빨리 밝힐 것. 돈을 빨리 밝히고. 네. 그 다음에 유족들을 관리할 것. 빨리. 네네. 관리라는 게 그거잖아요. 유족들이 뭉쳐서 문제 제보하도록. 네. 불편하는 정치 공작,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는 정치 공작 내용을 다 담아놓은 겁니다. 진보 세력들은 이걸로 정권 퇴진 투쟁에 간을 보고 있다. 열을 보고 있다. 써놨습니다. 아니 누가 이걸로 정권 퇴진의 기회로 삼으려고 생각했습니까? 참사 다음 날. 참사를 못 막고 참사에 대해서 너무나 엉태대응을 하니까 갑자기 근절을 못하는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해서 원래 분노하고 실망했던 사회에 진짜 몰아내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참사 야 참사 생겼다 정권 퇴진 투쟁하잖아. 근데 그걸 써놨다니까 다음날요. 진보 단체들이 이 참사를 계기로 반정부 투쟁을 강화할 계기라는 거예요. 그걸 경찰한 그 지들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찰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아, 예, 형사님 저는요 이걸 계기로 정권 퇴진 투쟁할 건데 국민 여론이 어찌 될지 보니까 지금 여론의 향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저기 80년대 무슨 뭐 대학가 뭐 프락치 뭐 그런 예. 것도 아니고 그때도 그러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지금 2020년에 네. 그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이 문건대로 지금 윤석열 김 정권하고 국민의당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가족들이 항의하지 못하도록 투쟁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진보 세력들은 마치 이 참사를 정치로 악용할 세력들이라고 딱 해놨어요. 그 프레임대로 윤석열과 이상민과 한덕수와 국민이 움직이는 거예요. 니들 추궁만 해! 추궁하지 마! 니들 추궁하면 그 고인의 슬픔을 악용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폐륜이라고 얘기하면서. 폐륜이라고 그런 거야. 참. 아니 근데 여러분 일반 장례식장 가서도 조문, 문상, 물을 문자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하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어쩌다가요? 그러면서 이 조례 전문가들, 상례 전문가 이런 게 추궁을 해라는 거예요. 묻는다는 게 두 가지 묻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라면 누가 가해자인지를 묻고요. 자식들이 못 보살폈다. 그러면 어른들이 니놈들이 어떻게 모셨길래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서 하고 아이들 그 상주들 있잖아요. 그럼요. 자제분들을 추궁하는 네. 게 상도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책임이라도 묻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시 묻는 거고 네. 그것은 그 너무나 큰 슬픔에 직면한 지인들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요? 그런데 네. 그걸 묻는 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다. 저는 여러분 저는 원래 기대도 없었지만 100일 동안은 참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6개월이 지났고 이번 이태원 참사 지켜봤잖아요. 저는 지금 야당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전국 시민사단체도 이야기 드립니다. 6개월이 안 됐으니까 퇴진 이야기가 이르다고 저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저희 퇴진운동 100일 만에 시작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지금 6개월하고 지금 7개월째 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말한 대로 6개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서 이 자들이 한지 보셨죠? 이래도 퇴진 사유가 아닙니까? 이래도 탄핵 사유가 안 됩니까? 아니 6개월이 안 됐대요. 그냥 거의 그냥 막무가내 시기. 어디 법에 6개월 전에는 퇴진시키지 말한 법이 있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허니문이라는 건데 아니 허니문을 꼭 6개월까지 해라는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100일 정도 했는데 도저히 아니면 그때도 주권자들은 반품 요청할 수 있죠. 뭐 저희들만 주장했습니까? 이준석이 뭐라 했습니까?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고. 이준석도 100일만 했는데 네. 김재원 최고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도 성한 곳이 없다 이 정부는. 지들이 고백하고 자백했는데 근데 오히려 웃긴 게요. 진보개혁 시민단체들이나 양대노총이나 야당이나 다 이런 거 6개월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켜봐야 네. 된다. 자. 그런 신중함 존중했으니까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답을 내놓으십시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네. 이번 주 토요일 4시부터 전국 총집중 추모 집회 그리고 촛불 집회 퇴진 집회 많이들 나와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네. 토요일 4시. 네.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 정말 그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정말 괴롭습니다. 네 괴롭고 참담하고 예. 정말 올해 아침에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오마이티비 올해 아침에는 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대선 전에는 그래서 대선 후부터 지금 8개월 이제 당선된 지 8개월 9개월째 되니까 8, 9개월을 아침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애청자들께도 죄송하고 월요일인데 하루 종일 저는 월요일 날 시무룩합니다. 아니 소장님도 네. 저기 심리 치료 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멘탈 관리가 필요합니다. 멘탈 관리가 그래서 주말에 네. 주말에 저 토요일 날 소주도 많이 먹습니다. 주말에 확 풀기도 하고요. 솔직히 일요일 날 축구합니다. 아 축구. 예, 그래서 운동하셔야 돼요. 풀리면 예.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예. 운동하시고 예. 관리하시고 맞습니다. 네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저희 이번 주 그 저도 오마이팀을 통해서 생중계를 예.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누구죠? 아 맞아요. 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그 발언 말씀하신 것 중에 참 그 와닿았던 것 중에. 그 노동자 민중이 지금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예. 그리고 이 백주 대낮에 길에서 시민들이 죽었고 그런 외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죽음 행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되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또다시 추모 집회 포함해서 예. 총궐기 대회가 예. 서울시청 앞 예, 서울시청 앞대로 앞대로 아마 시청역 7번 출구대로 가 될 거. 광화문광장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이 모이시는데 오세훈과 경찰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무조건 그렇죠. 집회를 못하게 합니다. 네네, 네. 청계광장하고 그러면 제가 집회 신고를 내놓은 곳이 저희는 무조건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하니까요. 네. 시청역 7번 출구에서부터 남대문 쪽인데 거기가 의외로 도로도 높고 교통체증도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서울광장하고 광화문은 교통이 열어지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다 차들 다니시고 그다음에 남대문 앞이 좀 대로변이잖아요. 네. 사람이 많이 들면 거기까지 꽈득 채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그 저 화면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쪽 서울시청에서 쫙 숙례문까지 예. 쭉 그 꽉 차면 전 차선을 다 이렇게 네. 하면 남대문 앞도로 꽉 차면 그때 뉴시스 전문 사진자는 한 현장에 10만에서 15만이 모일 수가 있고 연휴까지 하면 2, 30만 저번에 아, 네. 근데 이제 남대문 뒤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또 뒤로 그쪽 넘어가죠. 네. 이번에 뭐 50만 명 정도도 소화가 됩니다. 서울역까지 쭉 네. 내려가면 그러면 뭐 100만 명까지 되고요. 아, 네. 그래서 전국 총 집중입니다. 저 그리고, 지난번 네. 그 이번 주 말고 그 전주 집회 때도 보니까 오히려 외신들이 외신들이 거의 그 주말 텀 뉴스로 제가 BBC랑 네. NYT를 CNN, 들어봤는데 BBC 뭐 가디언 뭐 네, 뉴욕 타임스 그리고 특히 BBC는 아예 그냥 별도의 섹션에 아예 그냥 그 저희 촛불 집회를 네. 엄청나게 크게 보도하는데 조선중앙동화는 없더라고요. 조선일보는 심지어 조선일보는 촛불 집회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간판으로 내걸어. 맞아요. 어떻게 그런 표현 참사를 쓰니까. 간판으로 내건 그런 제목을 네. 네. 뭐 예를 들면 추모를 정치화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래 추모에도 정치가 있을 수 있죠. 왜 네. 억울한 희생을 누가 만들었냐 해서 정치투쟁할 수 있다고 봐요. 시민들이 유가족들이 그것까지는 제가 참겠어요. 그것도 과한 편이지만 네. 이태원 참사를 간판으로 내세요. 아유. 저희는 집회 취소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추모 집회 말하는 겁니다. 10월 29일 네. 아니 11월 5일 5일인가죠. 제가 저도 집회 취소하자 이번에는 한 주만 쉬어가자 너무 고통스럽지 않느냐 죄송하고 했더니 시민들이 아니 애도도 못하게 하고 추모도 못하게 하고 근조도 못하게 하고 영정도 입회도 없는데 촛불 행동이 우리끼리라도 좀 제대로 추모하는 자리 만들어달라 구호 안 구호 안 해치면 되냐 그래서 제가 구호도 안 해쳤어요. 그랬더니 시민들이 구호를 윤석열은 퇴진하라 책임지라고 자발적으로 해쳤어요. 그런 집회 쉽잖아요. 주최자나 사회자는 구호를 안 해치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 저는 한 그래도 너무 슬프니까 한 몇천 명 모일 줄 알았거든요. 추모 집회만 6-7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맞습니다. 꽉 찼잖아요. 정말 꽉 찼고. 솔직히 네. 7번 출구부터 남대문 앞까지. 네. 저 정말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자. 매주 월요일 저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또 저희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또 4시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예. 추모 집회 및 윤석열 퇴진 집회가 예정돼 있고 이번에는 전국에서 또 예. 많은 시민들, 학생들 또 대학생 또 훨씬 더 많이 학생들 지난주에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왔거든요. 또 이번 주는 또 힘들었어요. 또, 예, 수능 대학 예. 수능 시험이 예. 있죠. 네, 대학 수능 시험이 이번 또 목요일 날 수능인데. 우리 수능 본 학생들도 고3 학생들은 투표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조중동에서 이런 식으로 보라고요.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을 선동해서 동원했대요. 누가? 아니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부모 말도 안 들는데 우리 부모님들 친구들 물어보면 고3 아들들하고 딸들한테 뭐 이재명 찍어라 심상정 찍어라 했더니 아이고. 뭔 소리야 내가 알아서 해. 네. 나 그 사람 안 찍어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았다는 요즘, 거예요. 요즘. 부모 말도 안 듣는 친구들이
생판 천번 앉은 거리 집회 나오세요 여러분들 그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아직도 보수 언론이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또 그 학생들의 네. 그래서 그 학생들도 참여를, 열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또 한 것도 봤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이번 주말 오후 4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관련된 또 촛불행동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또 관심